경북노동인권센터의 바람과 축하 영상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위에 볼륨 좀 올려주십시오. 노동인권센터 위치에서 큰 역할 하신 분들 기대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동지를 힘으로 직장 동기들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쌍용차 지부장 김종식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 그리고 인권이 살아 숨쉬는 사회 그걸 지향하고는 경북노동인권센터 정말 멀리서 상기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동지들 함께 노동인권센터 창립 총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북지에 있는 사방초당의 건마음에 축하드립니다. 9월 20일 경북 노동인권센터 출범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경북 노동인권센터는 우리의 건강을 책임진 단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주의 역사 역사로서 경북노동인권센터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번성하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경북노동인권센터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경북노동인권센터의 창립 일원으로 참여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동인권활동가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경북노동인권센터 파이팅! 안녕하세요. 경북노동인권센터 회원 박경혜입니다. 창립을 축하드리고요. 경북노동인권센터는 어떤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나를 위한 곳이다 라고 썼습니다. 모든 인권은 되게 멀어 보이지만 그리고 노동자이고 모든 사람이 인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한 곳으로 발전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함께 도울게요. 화이팅! 제가 이 멘트는 경북노동인권센터랑 위원 모리셨습니다 라고 정의를 내렸는데요. 경북노동인권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서 어머니 같은 사람은 절대 제대로 백조로 가져가지 못합니다. 현재는 안 되겠지만 엄마와 빛처럼 끊임없이 어머나고 후원해주고 제대로 가는지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야 끝나는 생각으로 위원으로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저는 정치권이야 소개입니다. 노동인권센터는 강력한 끌림이다. 그리고 권영호 변호사님과 경북 노동인권센터를 지지합니다. 파악과 척취가 일상화된 노동현장,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북 지역의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피우기 위해서 출발하는 경북 노동인권센터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고 그 길을 동시에 함께 당당히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투쟁! 경북 노동인권센터 창립을 축하합니다. 80년대, 90년대 흥미진 골방에서 자본주의 모습과 노동의 권리에 대해 고민해왔던 그 시절, 그리고 지금 현재가 달라진 것 중 하나는 이제 골방에서 나와서 세상 속에서 숨쉬게 되었다는 사실이 아닐까요? 자본주의 모습에게는 노동의 가치와 인권이 올곧게 세워지는 것으로 출발되기라 믿습니다. 경북 노동인권센터가 그 중심에서 고민하고 토론하고 새로운 제안하기를 희망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 경주시민 김중균입니다. 9월 22일 창립을 축하드리며 경주의 큰 기둥이 되어주시길 기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경주 환성동에 사는 장미선이라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노동인권센터는 존중받는 사회다. 감사합니다. 항상 축하드립니다. 노동인권센터는 우리의 연결물입니다. 화이팅! 네, 남에 살고 있는 주상윤입니다. 경북노동인권센터는 경주의 희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사히기능 유치의 주의장입니다. 경주의 박영국 변호사님과 함께 동북인권센터 설립된다고 하는 프로스입니다. 박영국 변호사님, 꿈이 없으시면 좋은데 국민공단에도 비정규 노동자들이 상당히 넘쳐납니다. 비정규 노동자들이 노동자을 통해서 강해지고 노동자을 통해서 존엄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동북인권센터에서 많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촉박하고 열악한 경북 지역의 경북 노동인권센터의 출범은 많은 기대와 설레임을 갖게 합니다. 그 이름과 명성에 걸맞게 노동자들의 불이익을 대표하는 위안으로서 또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걸음 이렇게 가입서 작성한 것 같이요. 네, 축하드립니다. 전국 노동인권 센터 창립을 축하드립니다. 경북노동인권센터 설립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보수성장한 경북 지역에서 서민을 위한 노동자를 위한 진정한 진보의 목소리가 인권센터를 통해 진정성 있게 퍼져나기를 기원합니다. 권영국 변호사님 화이팅! 경북노동인권센터 그 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총선 때 이곳에서 씨앗을 뿌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경북 지역의 노동자들의 인권과 기본권을 위해서 정착하시는 우리 권영국 노동자에게 무한한 감사를 보냅니다. 아시다시피 정권은 바뀌었지만 노동자의 기본권은 아직도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의미가 큽니다. 마땅히 함께 가서 이 자리를 축하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면 양해해 주시고 이후에 권영국 동지 그리고 경북 노동인권센터에 원한 발전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추가 영상 다 끝났습니다. 박수 좀. 바로 이어서 상대 사전대회 두 번째 우리 국립안암 동지들이 길놀이를 준비를 했습니다. 올라오십시오. 예. 이게 사전 강권으로부터 들렸는데 강권은 저 뒤에서부터 치면서 멋지게 들어오는 거였는데 갑자기 옆에서 튀어나와서 제가 지금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 자 우리 오늘 길놀이 해주실 분들입니다. 국립안암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인권이 살아 숨쉬는 경북을 만들기 위한 경북노동인권센터 창립대회를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의 입장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저를 잘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오늘 제가 양복을 입어서 아마 못 알아보셨을 거예요. 민주노총 경북본부장 김태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경북노동인권센터 실무준비위원 이정표입니다. 자,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매너모드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중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25일이면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돌아가신 지 1주년이 됩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간 해방을 위해 먼저 가신 열사분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묵상.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민중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영국 준비위원장님으로부터 개회 인사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상승이 뭐 이러노. 예, 제 활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하기까지 한 5개월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1년 5개월이 걸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20대 총선에 출마하고 한 이후에 경주에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국정농단을 물리치기 위한 촛불항쟁에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주로 내려왔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그리고 인권이 살아 숨쉬는 경북을 만들어보자. 우리가 경북을 바꿔야 대한민국이 온전히 바뀔 수 있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이번에 지역의 분들과 함께 경북노동인권센터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17년 9월 20일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꿀 경북노동인권센터의 창립대회를 선포합니다. 자, 대회 인사해 주신 권영국 준비위원장님께 단지 일 잘하시라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료집 다 받으셨죠? 자료집 안에 보면 색지가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가지고 집에 가시라는 뜻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 경북노동인권센터에 바란다 이런 문구를 한 자씩 적으셔서 배기를 만들어서, 혹시 배기 못 만드시는 분들 계시면 주변에 알아보고 배기를 만들어서 그 마지막에 앞으로 날려주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때 쓸 거니까 반드시 한 자씩 적어서 비행기를 만들어서 날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비행기 날려주십시오. 그런데 한두 대 날아오고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단원적인 모든 분들이 좀 적어주시고 이후에 적어주신 내용들은 우리 경북노동인권센터에서 소중한 밑거름으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창립대회를 준비하기까지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준비위원회 실무위원들을 한분한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힘찬 박수로 화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금 개인 인사를 해주신 권영국 준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용식 집행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들은 위원자 생략하고 성함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득, 김태형, 김홍석, 박규환, 오세용, 오춘희, 이강희, 이광희, 이문희, 희자가 이 세 분이라서 발음이 좀 어려워서 이종표, 이춘기, 최익선, 최혜술 위원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함께 오늘 장림대회 대회장을 맡아주신 정태영 대회장님까지 함께 이 대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경북 노동인권센터 창립 대회와 창립 총회와 기념식을 겸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간단하게 창립 총회를 진행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딱 15명 대답을 하시는데 그럼 제가 하기가 좀 곤란한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부터 창립 총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고맙습니다. 그럼 이게 창립총회인 관계로 사실 오늘 의장이나 이사장님이 아무도 선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오늘 대회 임시의장을 지명을 하려고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준비위원회를 맡아오신 권영국 준비위원장님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해서 오늘 창립총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위원장님하고 우리 집행위원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고 우리 진행팀, 박규환 진행팀 어디 갔습니까? 지금 진행팀에 본부를 입고 거기에 방청객처럼 앉아 계시면 곤란합니다. 자리 의자하고 책상 세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소개를 해주시나요? 네. 알아서 합니까? 예, 그러면 지금부터 우선 일부 순서로 경북노동인권센터 창립총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보니까 영 저 힘이 좀 덜들어왔는데 이번에는 한번 창립총회입니다.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저 위에서 박수장님 그 모습이 연상이 됐습니다. 자, 오늘 그 임시의장을 맡게 된 저는 권영국이고 이쪽은 김용식을 맡고 있는 김용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 자료집을 네, 자료집 1쪽을 우선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창립 때 순서가 나와 있는데요. 우선 회의를 들어가기 전에 오늘 임시서기로 우리 준비위원회에서 사실상 신문을 했던 김동창 변호사를 서기로 선출하려고 합니다. 반대 없으시죠? 네, 그러면 김동창 변호사님을 하시고 서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순 통과가 있겠습니다. 우선 거기 나와 있듯이 보고 안건 1을 보고하고 그리고 안건 1, 2, 3, 4, 5, 6호를 다루겠습니다. 다만 안건 2호에 보시면 정관 심의를 끝난 이후에 오늘 그 회원 가입 승인을 원래는 집행위원회 승인으로 되어 있지만 창립총회 이전에 가입한 발기인과 회원은 오늘 총회에서 승인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건 제2호에서 회원 가입 승인까지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혹시 안건이나 회순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있으면 제가 곤란하긴 하죠. 네, 그러면 우선 센터 창립에 대한 경과 보고를 지금 사회를 보고 있는 우리 김태영 본부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센터 창립이 되기까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준비위원들, 실무위원들 이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경북 노동인권센터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획회의를 두 차례에 거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4월 15일, 4월 30일 기획회의를 두 차례를 진행하고 이후에 준비 실무회의를 9차례에 거쳐서 거의 매달 한 달 두 번 정도씩 9차례에 거쳐서 실무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마지막 실무회의가 9월 20일, 그저께 마지막 9차 실무회의를
진행을 해서 오늘 장인총회에 이렇게 됐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센터 명칭과 관련해서 사실 지난번 그 센터 창립을 위한 발기대회 때 노동인권센터로 하는 것에 대한 일부 문제제기 노이소터 소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무회의에서 그 노동인권 대신에 시민인권이나 공익인권 뭐 이런 이름을 사용하자는 의견들이 계셨습니다만 노동이라는 것이 그냥 취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전히 넓혀져야 될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담고 있다 이런 판단에 이르러서 노동인권센터라는 명칭을 다수 의견으로 주의원 실무위원들 다수 의견으로 노동인권센터로 잠정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창립총회에서 최종 승인이 되면 경북노동인권센터로 이름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걸로 센터 창립 경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 센터 명칭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실무 준비에서 다수 의견으로 경북노동인권센터를 하기로 제안을 하자 이렇게 내부에서는 결정을 했었고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인권센터로 하자 이런 이제 의견도 있었지만 아까 설명됐듯이 노동이 보편적 가치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우리가 지향한다면 굳이 피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었고 또 그러한 가치를 좀 더 확대시키고 우리가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이번 인권센터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매우 유력한 소수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한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존중을 해주실지 아니면 의견을 얘기해 주실 분도 좋습니다. 의견 있으면 잠시 듣고 이 보고한 글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견 있습니까? 예, 이게 없는 걸로 제가 할까요? 예, 같이 동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노동인권이라고 해서 노동권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매우 포괄적인 의미에서 가장 상징적인 인권의 문제를 그렇게 표시한 것이고 저희들은 여성, 청소년, 아동 모든 영역에서 인권을 저희가 역량이 감당한다면 함께 다루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명칭과 관련 포함해서 경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번 보고는 기타 보고가 있긴 한데 특별히 없죠? 네, 그럼 보고한 건 박수로 같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3쪽부터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건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우선 센터 창립 서명문 채택의 글입니다. 이것은 집행위원장이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겠습니다. 창립선언문 이전에 발기인 참여 제안서가 같이 있었습니다. 제일 뒷장에 참고자로 붙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포함해서 창립선언문을 준비위원회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첫 문장과 첫 문장 뒤에 두 문장을 다시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하며 국정농단을 일삼던 부유한 권력을 오배로 걸친 강관 촛불항쟁으로 혼자에서 끌어내렸습니다. 나아가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모여 마침내 정권교체를 이뤄냈습니다. 불통과 차별로 인해 절망하던 우리 사회가 다시 희망의 출발선에 서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문장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권교체 만능의 환상을 벗고 스스로 주체가 되어 사회개혁의 장정에 함께 오르고자 합니다. 사회 전반에 구조화되어 있는 차별과 불평등, 특권과 반칙, 그리고 파생되고 있는 각종 부조리한 관행과 인권 침해 문제들을 직시하면서 그에 정면으로 맞설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민중의 삶과 일상이 이루어지는 지역사회와 노동현장에서 차별과 부조리를 드러내고 대중을 주체로 세움으로써 아래로부터 변화를 깨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우리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인권이 살아 숨쉬는 경북을 지향합니다. 오늘 우리는 천년의고도 경주에서 대구 경북의 변화를 희망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작은 걸음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인권의 관점에서 고민하고 연대하며 주체들과 함께 사회적, 법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경북노동인권센터의 창립을 선언합니다. 센터의 활동을 토대로 지역사회의 변화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사람들과 함께 인간의 존엄이 보장되고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헌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센터는 참여하는 분들이 만들어가는 소중하고 평등한 공간이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17년 9월 22일 경북노동인권센터 창립발기인 일동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요. 의견을 더 주시면 주신 내용을 받아서 최초로 열리는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예, 그 쉬는 시간에 안 읽어보셨죠? 예, 그 저희들이 충분히 아마 뜻을 담기는 아마 매우 부족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사회를 열기 이전까지 이 창립 선언문에 대해서는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반영해서 이사회에서 확정하고 창립 선언문으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함해서 창립 선언문 채택을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네. 네, 그럼 큰 박수로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2, 예, 센터 정관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집행위원장님께서 간략히 제안하겠습니다. 정관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담았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를 우선적으로 운영한다는 관점. 두 번째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추진하거나 아니면은 협동조합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들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관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단법인의 정관 초안을 기초로 해서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1조 목적부터 주요한 조항 중심으로 몇 가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경북노동인권센터는 노동과 인권을 비롯하여 환경, 여성, 청소년 복지 등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한 상담, 조사 연구, 지원 및 연대 사업 등을 통해 일터와 지역사회에서 권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2조는 아까 명칭에 관한 사항이어서 정리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북노동인권센터로 정리가 된 거고요. 제4조 사업입니다. 사업에서는 7가지 사업을 제안을 했는데요.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런 지향들을 담아서 사업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6조입니다. 다음 16쪽에 해당되는데요. 회원의 종류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회원 구분을 합니다. 단체 회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단체 회원은 해당 단체 회의 단위에서 최소한 뭐 집행부 회의든 아니면 대의원 회의든 어떤 특정한 회의 단위에서 결정으로 가입한 단체를 회원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센터의 회원은 취지에 찬성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이사의 승인으로 이제 통상적인 법인들이 되어 있는데 가입의 용이성을 위해서 집행위원회 승인을 했고요. 다만 지금까지 총회 발기인으로 참가하신 분이 96명, 그리고 회원 가입원서를 내신 분, 그리고 오늘 접수해 주신 분 하면 300명이 훨씬 넘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직까지 창립 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임시 가입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아까 추가 안건 사항으로 되어 있는 그 사항을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창립총회 이전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가입을 희망한 사람은 창립총회에서 회원 가입 요구를 승인한다. 그래서 오늘 이 정관안이 심의되고 나서 결정을 하게 되면 동시에 동의하신 모든 분들은 회원 가입으로 회원 가입이 승인된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임원 부분입니다. 임원은 제10조 임원인데요. 센터에는 이사 33분의 이사와 2분의 감사를 두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을 포함해서 두는 것을 했고요. 임원의 선임은 총회에서 하는데 다만 최초의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선출하는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사 또는 임기는 이사 감사 임기는 2년으로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창립 오늘 최초 임원은 2분의 1은 반수는 임기를 절반으로 그리고 절반으로 해서 매년 임원들이 교체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반씩 교체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일시에 고리 상태가 발생하는 그래서 최소한의 의결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호 방식으로 선출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오늘은 동시에 선출해야 되기 때문에 절반은 2년, 절반은 1년으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이제 통상적인 회의 절차나 내용과 같고요. 19쪽에 이사회 부분에서 서면 의결 금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사회의 의결은 의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사회만큼은 직접 참여해서 의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경비의 조달 방법입니다. 경비는 회원의 회비와 기타 수입 그리고 기본 재산의 과실 그러니까 출연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비를 조달하겠다. 한마디로 회비로 운영하는 단체로 결성하겠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회계나 결산 부분은 통상적인 내용과 같고요. 21쪽에 정관의 변경과 규정의 제정입니다. 정관의 변경은 총회에서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규정의 제정은 이사회에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정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이런 정관이나 규약을 많이 보셨죠? 예. 별 하자 없어 보입니까? 네. 네. 그러면 일단 이겠습니다. 예. 아 예. 내용 문제는 아니고 5조가 부각돼 있어. 본문에서 5조가. 잠깐. 아 그거 수정하다가 하나 빼고 번호를 정리 안 해서 그렇습니다. 예. 5조. 번호. 예. 우리 서울에서 오신 김상훈 변호사님께서 5조가 빠져 있답니다. 예, 심각한 문제. 예, 그러면 번호를 하나씩 당기는 것으로 해서, 정관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승인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그럼 박수로 채택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방금 회원 가입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총회에서 가입 여부를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발기인으로 가입을 하신 분과 그리고 회원 가입서를 제출한 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노동인권센터의 회원으로 승인하도록 해도 되겠죠? 네, 그럼 이것도 박수로 통과시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건 이제 본격적으로 인선에 들어가겠습니다. 임원 선출 및 조직 구성에 대해서 예, 25쪽입니다. 우선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임원 선출 그런 규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좀 특별결의를 포함해서 임원 선출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일단 조문 바뀐 것은 나중에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정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교부제로 선출하게 2년 1년 임기를 변경해서 선출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정했습니다. 연장자 순으로 해서 16번까지는 2년으로 우선하겠습니다. 그리고 17번부터 33번까지는 1년으로 해서 내년 총회, 다음 총회 때 선출할 수 있도록 했고요. 감사 역시 연장자가 2년, 다른 한 분이 1년으로 이렇게 정하기로 준비위원회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근데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내년 이때까지 1년이라고 만약에 내년 이날 9월 22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내년에는 총회가 열리지 않는 해이지 않습니까? 내후년 이제 정상적으로 회기를 돌아가게 되면 내후년 1월 또는 2월에 회기가 총회를 정기총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까지를 임기로 해서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2년씩 돌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원 추천 임원 명단입니다. 이번 쪽 준비위원회에서 뭐 5-6 차례 논의를 해서 조금 이따 뭐 다 이따가 임원 소개 임원 소개를 별도로 하도록, 예, 하도록 돼 있으니까 제출된 33분의 이사님과 두 분의 감사님에 대해서 예, 준비위원회에서 오늘 의결해 주십사 하고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서 해야 될 게 임원 이사 감사 선출과 그리고 이사장 인준까지 설명하셨죠? 아니 이사장들은 네. 이사장 인준권입니다. 오늘 불가피하게 이사장님 추천되신 분이 오지 못했는데요. 이번 20일 날 직접 오셔서 준비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만장일치로 추천을 했습니다.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맡고 계신 노진철 이사장님이고요. 노진철 교수님을 이사장으로 추천하는 것이고요. 노진철 교수님은 노사관계 전문가 과정장을 경북대에서 맡고 계시고 경북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그리고 대구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그리고 세월호 참사조사 특별연구소발전 영덕핵발전소 유치 참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위원장도 여기 마셨습니다. 그래서 준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천 의결을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사장님 유권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조직 구성까지. 예. 조직 구성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8점입니다. 노동인권센터는 총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사회, 감사, 그리고 자문위원회, 집행위원회로 구성하기로 했고 집행위원회 내에 법률지원본부, 조직운영, 상담연구, 그리고 기획교육, 대협력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서는 집행위원회에서 자유롭게 조정 합치거나 신설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센터장과 법률지원본부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했고 각 집행위원장과 부서의 집행부서장들은 이사장과 센터장이 협의를 통해서 선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고문과 자문위원, 지도위원을 분야별로 이쪽을 같이 오늘 드리는데요. 이분들도 이제 따로 소개하는 시간이 있도록 계획이 돼 있어서 전체 김용근 경주문화원장부터 이광춘 경주 별의하나 대표까지 이렇게 전체를 고문과 자문위원, 지도위원 각 역할에 맞게 추천하겠다는 것이고요. 집행위원도 이제 개별적인 소개는 다음에 창립 대회장에서 따로 있으니까 개별적으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19명 내외로 선임하고 상임 집행위원회를 둬서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월 1회 정도 정례 집행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만들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이사회에서 의결하게 될 운영규정안으로 참고자료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조직 및 구성안을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데요. 하나씩 나눠서 하겠습니다. 우선
2번 이사감사 선출에 대해서 그 26쪽에 이사감사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아마 한눈에 다 보실 수 있을 텐데 모르시는 분도 꽤 있을 겁니다. 각자가. 다만 여러분 숙고 끝에 이사로 추천이 되었고 또 감사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믿고 이분들을 이사로 선출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계속 굉장히 폭력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예, 예스 받아내고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데 아마 그리고 또 하나는 연장자 순으로 2년 관련을 차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예, 저는 약간 연장자입니다. 그래서 예, 조금 억울한 게 있더라도 그 한번 시행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명단에 나와 있는 대로 이사와 감사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승인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사장 인준에 대해서도 여러 이제 방면을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가장 노진철 교수님이 점수를 받았던 것은 가장 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참관 주민특별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그 갈등을 매우 훌륭하게 잘 조정하고 투표를 완성했던 그러한 경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센터에서도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할 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특히 노사 문제에 대해서 역시 자신의 매우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전달해 달라고 했고요. 이분 나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장 임명까지 승인해도 되겠죠? 예. 예, 이분은 정말 좀 세게 박수. 그리고 조직 체계는 일단 이건 가변적입니다. 그래서 우선 보시고 저희들도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고문 자문 지도위원회 명단을 보시면 약간 센터에서 좀 공을 들였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조직 체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단 시행해보고 그 여러 가지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 함께 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래도 혹시 뭐 의견이 있으면 의견이 없는데 자꾸 의견을 요구하는 것도 결례가 되겠죠. 그럼 다음 한 번 넘어가겠습니다. 안건 4입니다. 센터 사업과 계획 그 심의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선생님. 예. 센터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거는 뒤에도 나와 있는데 4월 달에 초기 제안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조직 체계를 정비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고요. 내년도에는 경북 지역의 네트워크 조직을 시작하겠다. 그래서 경북 노동인권센터라는 이름에 걸맞게 사업을 시작하는 해가 내년이 되겠고요. 내운영부터는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사무소 설치까지도 포함해서 사단법 또는 협동조합 추진 등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조직을 안정화하는 그래서 한 3년 정도를 계획해서 조직을 안착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일단 초기 운영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준비원에서 마련을 했고요. 기본 활동으로는 법률 지원 활동을 법률 지원본부를 통해서 해보겠다 이렇게 제안했고 두 번째는 조직 운영실에서 기본적 조직 관리와 회원 단체로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회원 관리를 해보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상담 연구실에서는 상담과 연구 그리고 네트워크 인권 관련한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리고 기획 교육 사업은 기획 교육실에서 맡아서 노동 강좌나 인권 강좌 그리고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한 교육 활동 등을 진행하는 것이고 대형 연대 및 협력 사업은 지역 대구 경북이라는 경북이라는 이름을
건 것만큼 지역 현안에 대해서 그리고 대연대를 하고 지역사회 협력사 그리고 노동인권 관련한 전국적 이슈에 대한 전국적 연대까지도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고요. 사업 내용은 그냥 이 정도로 할 수 있겠다라는 정도의 제안이고 실제 구체적인 사업은 집행 지금 이제 구성하게 될 집행위원회나 여기에서 논의해서 진행할 것으로 하고 그 가안 정도로만 제출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매우 이제 거의 총괄적으로 대강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말이 부족할 겁니다. 이사회와 집행위원회를 통해서 구체화시킬 것입니다만 혹시 이러이러한 사업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간단히 받고 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오늘 혹시 꿀 먹고 오신 건 아니겠죠? 예, 그러면 사업계획 심의건도 여러분들의 열렬한 박수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타 안건을 빼고 마지막 안건입니다. 센터 재정 운영 및 예산안 심의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지금 센터는 해우법률사무소에 입주해 있습니다. 무상으로 입주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준비위원회 단계에서는 해우법률사무소에 입주해 있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3년 정도 이후에는 독립할 계획을 세웠다면 3년 정도는 거기에서 입주해서 일정 부분 비용을 분담하며 운영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상근활동가를 두고 장기적으로 한 2019년 정도까지 내년 하반기 정도에 2명 정도, 1년쯤 후에는 2명 정도를 두고 운영하겠다 이런 거고 2019년 하반기 정도에는 독립적으로 사무실을 설치하든지 아니면은 확대 개편하든지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계획 정도를 재정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 과제로 출연금이나 후원금을 조직해서 비영리 사단법인 등록을 하거나 독립적 사무소 설치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정도로 지금 준비위원회에서 마련했고요. 예산은 거기에 따라서 올해는 뭐 300명 정도의 회원을 목표로 예산을 수립했고 내년도에는 400명 정도를 목표로 예산을 수립했고 내후년 정도에는 적어도 600명 이상의 목표로 예산을 수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속히 성장하는 조직을 만들어 보겠다는 계획으로 제출되어 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이 가장 이제 힘든 부분이긴 하죠. 사실은 이제 재정이 탄탄해야 조직이 제대로 굴러갈 수도 있는데,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유료 회원이 200명 수준에 아직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많이 발굴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곧 500명 회원을 목표로 달려가고자 합니다. 예. 그러면 그 예산은 아무리 봐도 이게 어떻게 쓰일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제출되어 있는 예산 재정 운영 및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대강의 방향을 정한 것이라 이해하시고 이 안건도 마저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찬성하시죠? 예, 기타 안건은 뭐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경북노동인권센터의 창립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공부하는 시간, 창립총회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앞에 마이크 보인 거 보이시죠? 어마무시한 공연이 지금 현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들을 단단히 하시고 축하 공연. 네.
바로 창립 기념식, 어마무시한 공연과 함께 창립 기념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도 인사를 했는데 대본상 다시 한번 기념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한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북노동인권센터 센터장을 맡아서 활동을 하실 권영국 변호사님 모시고 힘차게 기념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너무 자주 올라왔으니까 아, 영 새로운 맛이 없어지네요. 원래 대의사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좀 거창하게 읽으려고 하다가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예, 간단히 그냥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의사는 나중에 공지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서울에서 이제 경북에 내려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왜 이 좋은 서울을 냅두고 불모지 같은 지역으로 내려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려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하죠. 대구 경북이 굉장히 꼴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안 돼. 이렇게 비난은 쉽게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아, 이게 비난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누군가 그 곳에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총선에서 했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정치를 한다면 정치의 유불리에 선거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겠다. 그리고 경주에서 반드시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센터는 그저 센터로만 남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지역사회 정치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인권을 얘기하고 또 지역의 여러 가지 부조리와 관행과 싸워 나갈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 정치를 바꾸어야만 이 지역사회가 바뀌고 또 대한민국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경북노동인권센터가 출범하기에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권이 뭘까요? 그것은 차별이 없는 겁니다. 위계적 질서를 타파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인성을 우리가 재점검하는 겁니다. 서로의 위계에 갇혀서 눈치를 보는 이제 이러한 풍토를 우리는 혁파해야 합니다. 바로 경북노동인권센터가 출범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체를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앞에 마중물 역할을 할 뿐입니다. 결국 이 지역을 바꾸는 것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이것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할 때 이 지역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우리가 제대로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분은 오십시오. 그리고 진정으로 변화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바로 거기에 우리 센터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함께 할 것입니다. 경주를 바꾸고 경북을 바꾸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함께 모여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센터의 주인은 여기 서 있는 또는 곧 소개될 인원이 아닙니다. 그 센터의 주인은 바로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센터를 이 지역의 매우 중요한 활동의 중심 공간으로 삼을 때 바로 우리 지역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센터의 주인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지역의 주체로 서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념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려가는 길 부끄럽지 않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로는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많은 내빈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요. 빠진 분들은 이후에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내빈분들 중에서 오늘 혹시 소개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사나 감사 그리고 집행위원 기타 등등으로 우리 인권센터에 참여를 하고 계신 분들은 혹시 빠졌을 수 있고 여기에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거에서 빠지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지금 현재 투쟁하고 있는 두 곳부터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영민 동지와 아사히 우리 비정규직 지회 동지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9월 5일부터 파업투쟁에 돌입해 있는 포항 MBC 김성일 지부장님과 조합원 동지들 여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4년부터 월성 이주대책, 월성 원전 인근에 이주대책을 요구하면서 투쟁을 하고 계십니다. 황군희 전 사무장님과 주민분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어쨌든 여기에 적혀있는 대로 우리 내빈분들 소개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우리 내빈들은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대표로 계시는 이창교 선생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정의당 경북도당위원장 박창호 동지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국노총 경주지역 지부장 장보기 동지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학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마상진 동지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포항여성의 윤경희 회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성노조 우영자 부지부장님 어디 안 계세요? 예, 저쪽에 구석에 계십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주문화공작소 대표 김혁동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아경 민변 변호사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김종두 경주포커스 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상은 새날법률사무소 변호사님 그리고 최창훈 전동경북도연맹 부회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회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는데 이사로 계시기 때문에 소개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재모 법무법인 우리하면 변호사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참길의 박정민 변호사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경주대 김규호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한농현 그 회장님은 이사로 계시기 때문에 김영미 한농현 경주시 연합회 실장님 오셨습니다. 영강동 주민협의회 경경출님 오셨습니다. 전 국회의원이신 장하나 의원님 오셨습니다. 송병현님이라고 서울 주소를 써놓으셨는데요. 그 뒤에 뭐 이력은 없으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대 김철수 교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쿱생협 정미정 이사님의 회원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빈들 정말 많이 오셨는데 한 분 남아 계십니다. 한 분 남아 있습니다. 예.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 전문위원이신 송병헌님 함께 하셨습니다. 예,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창립총회가 길어지는 바람에 저희들 문제가 아니면 창립총회 길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두서없이 좀 빠르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혹시 소개시키는 과정에서 실례가 됐다면 너그러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오늘 어쨌든 우리 경북 농인권센터 창립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많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다 함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보내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영상 축하 인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센터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어느 경우에도 손상될 수 없는 인간의 정말 기본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정말 중요한 아주 기본적인 그런 사안입니다. 이것이 지금 확보가 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인권의 확보를 위해서 이런 센터가 만들어진다는 건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거고 저는 이 인권센터가 많은 활약과 역할을 해서 우리나라 그리고 특히 이 경상북도 지역에 인권이 아주 보장받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저도 마음으로 후원하고 축하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영선사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해 총선 때 동주에 가서 선전했던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지금 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거든요. 이제 공기 수만큼도 좀 바꿔야 될 텐데 그러려면 권영표 변호사가 정치인으로 확실하게 썼으면 좋겠고 인권의 불모지 경주지역, 경북지역으로 새로운 마음을 읽히면 좋겠습니다. 모든 새로운 시작은 건담에서 시작된다 하는 점 권영표 변호사가 반드시 새로운 시작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산인권센터 박진입니다. 경북노동인권센터 설립을 축하드립니다. 한 사람의 결단과 의지는 작지 않습니다. 로정 파커스는 자신의 부당한 현실을 참지 않았기 때문에 동료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고 결국은 1년 동안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을 실현하게 됩니다. 결국은 흑백 간의 분리정책이 철폐되는데 그 한 사람의 그 결단이 실천이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경북노동인권센터 지금 작은 걸음 같지만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인권운동 동료로서 열렬히 환영하고요. 축하드립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노동인권센터 창립을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현정 변호사이고 네, 저는 오민혜 변호사입니다. 네, 저희는 경북노동인권센터 서울팀에 소속되어 있고 앞으로 오늘 함께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며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북노동인권센터가 경주 지역에서 그리고 경북에서 노동인권 실현의 밑바탕이 되는 든든한 그런 센터가 되기를 기원하고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계속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민인권법재단 공감회장단의 유재석입니다. 경북노동인권센터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품대로 갈 수 있고 더 빛나는 사회로 갈 수 있지만 언제나 가시밭길을 믿고 언제나 낮은 데로 가야지 그러면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과 함께하는 권영국 변호사님께서 이번에 일을 저지르시네요. 그 힘든 길을 김동찬 변호사도 함께 한다고 합니다. 무한도전, 힘들지만 그래서 끝이 없이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 도전이 꼭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우리 사회가 더 나아가는 방향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사장 한영문입니다. 경북노동인권센터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 인권이 살아 숨쉬는 사회, 이주노동 희망센터도 힘차게 연대하겠습니다. 파이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회장으로 일하고 있는 정현순 변호사입니다. 먼저 경북노동인권센터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권영국 변호사님은 지난 9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노동 탄압에 맞서서 온몸으로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싸워오겠습니다. 사실 민변으로서는 권 변호사님을 경주로 보내드리는 것이 큰 아쉬움이기도 하고 손실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경북노동인권센터의 창립으로 말미암아 지역운동의 새로운 계기가 열릴 것이라는 생각으로 한편으로 매우 기쁩니다. 권영 변호사님, 경북노동인권센터 함께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 지지와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화이팅! 너 알아? 경북에서 노동인권센터가 생겼대. 북카페가 아니고 노동인권센터가 아무데나 생기는 줄 알아?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거 아니야? 인권이 있기는 해? 권영국이 경제에 나타났잖아. 참으로 나타났다. 털을 잘 잡겠는걸? 그럼. 꽃? 영? 꾸기잖아. 축하해요. 넌 축하 안 해? 아니 해야지. 축하 사랑해요. 나 사랑해요. 근데 우리 소개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한국 비정규 노동센터에서 일하는 강인수입니다. 나도 기자팩. 저는 변정윤입니다. 근데 이남신은 어디 갔어? 남신 너도 한마디 해. 그래. 저기 비정규 노동자 만나러 갔나봐요. 축하해요. 안녕하십니까. 경북노동인권센터 초대 이사장 맡은 노리철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경북노동인권센터 창립대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립대에 함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경북노동인권센터는 노동자, 농민, 여성, 장애인 등 다재다능자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의 상황을 파괴하자는 뜻을 같이 하신 동지 여러분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센터입니다.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북노동인권센터는 노동, 인권 문제에 대한 상담과 자문활동 그리고 인권 시태에 대한 조사연구, 나아가 시민대상의 교육, 강연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노동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로 거듭나기까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하 영상 잘 보셨죠? 총회도 일사천리로 만장일치로 잘 끝냈고요. 이제부터 축하 잔치를 벌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인권센터 창립을 축하하기 위해 멀리서 오셨습니다. 테너 임정현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정현 선생님은 민중가요 운동 1세대 노래 운동 새벽에 참여하셨고요. 2017년 60민주항쟁 30주년 기념 국민대회 6월의 노래를 총감독하셨습니다. 현재는 이소선 합창단 상임 지휘자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북노동인권센터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경북이 변하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경북을 넘어서 우리나라 인권의 중심이 되는 큰 변혁을 이루는 인권센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름이라는 노래를 부르고요. 중간에 간주가 좀 길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설프게 하지 마시고 아주 아름답게 이 오케스트레이션 돼가지고 이제 나오니까 그냥 감상하시면 됩니다. 이름 부르겠습니다. 희망
마지막 앵콜곡을 보내겠습니다. 그러나 소개해드린 분이 뒤풀이 시간이 못 올라간다고 경주분들은 열심히 다 실현한다고 할 일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앵콜곡을 보내겠습니다. 불면증이라는 곡인데요. 이거는 참 신앙곡인데 제가 몽치라서 좀 춤을 갖다 못 춰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그것을 해주시면 좋고 왜 불면증인가 하면은 시가 좀 동화 같아요. 근데 시가 주는 메시지는 깨어있는 시민들한테 제발 잠들지 말자. 사실은 박근혜, 이명박 같은 또한 노동을 무시하는, 인권을 무시하는 그런 세대가 오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깨어있어야만 된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라는 노래입니다. 불러보겠습니다. 불물이 깔죽거리며
축하드립니다. 이 고품격의 음악을 그 현공 노동복지관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게 오늘 불금을 맞이해서 너무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경북노동인권센터 창립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멀리서 한달의 메달려와 주셨습니다. 우리 창립 센터 창립 축하 인사를 간단하게 몇 분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 때문에 대단히 고생하고 계시는 장하나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 모시고 축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익숙해진 고생인데 또 아이가 이렇게 중요한 행사에 앞에서 이렇게 그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가지고 경북도민과 경주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정치적인 책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 애기라서 예쁜 것만은 아니고요. 애기 낳고 보니까 모든 애기들이 너무 귀하고 애기들 하는 거를 지금 막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실례 아닌 실례를 범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노동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지를 우리 센터에서 밝혀주셔서 너무 반갑고요. 예, 아이들인권, 아동인권 이렇게 우리는 마이크라도 잡고 얘기라도 하지만 말도 못해보고 우리에 딸려있는 아주 입을 지퍼가 잠겨있는 이 사람들이 이 아동이고 어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인권도 같이 공부하면서 어떻게 아이들이 좀 행복한 사회를 만들까 고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기를 낳고 그렇게 좀 많이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저는 서울에서 환경운동연합이라고 여기 경주 아까 환경연합의 김익진 교수님도 인사말도 하시고 또 노진철 이장님도 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서 활동가로 일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3분만 얘기해야 되는데 마이크 이장으로 또 30분을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와가지고 저 기억 잘 못하실 텐데 쇠 낳기 전에 막 만삭으로 해가지고 너무 눈물이 나요. 원안위에서 월성 1호기 수력 연장한다고 할 때 배불러서 하루에 막 10시간, 12시간 되게 앉아있었어요. 근데 애 나러 가니까 통과시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직도 해달라는 게 아니라 2주 좀 해달라는데 그게 안 되는 거 보면서 환경도 정말 심각한 인권의 문제인데 하여튼 왔더니 반가우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고위불산 때문에 아사히글라스도 처음에는 노조 문제 때문이 아니라 공익불산 사고 났을 때도 출근을 하셔가지고 그때 2년 돼서 만났었는데 저는 목에 오면 내가 2년도 하나도 없고 국회의원 한번 했던 걸로 와가지고 뭐냐 애기 엄마가 애 딸로 와가지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2년 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그렇습니다. 감정이 좀 풍부해졌습니다. 하고 권영국 변호사님들 거리에서 냉난방 안 되는 데서만 만났었거든요. 서울에 있을 때 길바닥에서 하여튼 19대 국회는 아주 스트리트였던 것 같습니다. 길에서만 그렇게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청와대 주인 바뀌었다고 세상이 홀라당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탈핵운동하는 입장에서도 그걸 느끼고 있고 아직까지도 여성들이 임신했다고 회사 잘리면은 부당해고라고도 안 해요. 경력단절이라고 아주 모호한 말로 숨기는 사회입니다. 한국 여성의 절반이 아직도 애가 좀 잘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정체는 엄마들이라고 엄마들끼리 또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단체 만들어서 꼬물꼬물 하는데 저 얘 멀리 있지만 저도 지금은 주로 사는 곳이 서울이긴 한데요. 이렇게 창립식에 그냥 애 들쳐갖고 이렇게 왔거든요. 계속 그 마음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계속하고 동지로서 계속 연대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 정말 경북 시민들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센터 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동적인 것 같아요. 눈물을 나누시고 오늘 노동인권센터 참 잘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인사말을 해주실 분은요.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회장님으로 계신 이호중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지금 현재 서강대학교 로스쿨 교수로 있고요. 우리 법학하는 또 학술운동 단체로 89년에 만든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가 있습니다. 현재 회장 맡고 있고 합니다. 권 변호사님은 저는 주로 거리에서 뵙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현장에 계시는 그 모습, 노동 현장 또 뭐 인권 침해 현장들을 달려가 주시고 그런 열정과 늘 우리 그 피해를 직접 경험하는 그런 노동자 서민들과 함께하게 좋아하고 또 존경하고 또 저도 아 저렇게 닮고 싶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살아왔어요. 정말 이게 거리 투쟁만큼은 대한민국 최고신 것 같아요. 그죠? 제가 하나 기억이 나는 일이 있는데요. 그 올해 이제 한참 우리 이제 박근혜 쫓아내고 탄핵하려고 계속 집회하고 뭐 그러던 시절 1월 중순쯤이죠.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되던 날 이제 모두 다 이제 울분을 토하고 있었죠. 뭔가 해야 된다. 근데 권 변호사님께서 법원 앞에서 동성을 하자고 그날 밤에 텔방에다가 제안을 주시면 바로 다음 날부터 바로 하재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농성이라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닌데 그 한겨울에 1월달에 되게 추웠어요. 그 더구나 법원 앞에서는 농성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을 저는 이제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회장님한테 같이 변호사들이랑 우리 또 교수랑 같이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다음날 어쨌든 이제 시작을 했어요. 아예 해보자라고 시작해서 이제 기자회견하고 이제 물러 앉아야 되잖아요. 운동하려면. 깔개를 있는데 깔개 준비도 안 하셨대요. 깔개도 준비 안 하고 농성하신다고 하고 천막은 어떻게 되나요 했더니 천막 이제 주문해야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질르는데 선수세요. 그런데 정말 추진력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몇백 명의 변호사들과 교수들이 결국 같이 참여해서 농성을 계속 이어나갔고 그 한겨울에 결국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에서 우리가 이재용 변호사 시킬 수 있었고 실형 받을 수 있게 했고 이것이 박근혜 탄핵까지 가는 하나의 단추가 되었던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법정에서는 솔직하게 얼마나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변호사로서. 그런데 정말 현장에서 거리에서의 투쟁만큼은 정말 추진력 있게 열정 있게 열심히 하시는 네, 그런 분이라고 믿고 또 그래서 제가 존경하고 있습니다. 경북에 경주에 내려가신다고 했을 때 사실은 걱정도 많이 했지만 정말 어려운 결단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서울에서 이렇게 생활하시고 활동하시다가 지역으로 내려가서 하신다는 결심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만큼 어려운 결단을 하셨고 또 아까 말씀하시던 것 중에 노동 문제, 인권 문제 이 모든 문제들 사실 그 모든 문제들이 다 정치여야 한다. 우리 주민들이 직접 주체가 되는 그런 정치로서 풀어가야 될 문제들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 저도 깊이 공감하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 정치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박근혜를 쫓아내긴 했지만 아직 우리가 원하는 민주공화국을 만들지 못했잖아요. 그 민주공화국을 만들어 나가는 바로 그 힘들, 바로 우리 민중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그런 운동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작은 발걸음, 그러나 힘찬 발걸음을 여신 것에 저는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오늘 창립대회 저도 뭐 이사로서 계속 참여하겠습니다만 창립대회 준비하시는데 아마 이 준비는 탄탄히 하신 것 같아요. 농성은 뭐 아무 계획도 없이 하셨지만 준비 탄탄히 하신 것 같아서 좋고요. 축하드리고 또 이런 지역사회의 인권 노동 이런 정치운동들이 우리 사회 전체로 불길처럼 번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뭐 주로 서울에 있겠습니다만 힘 닿는 대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 계신 분들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총선에서는요
김석희 꼭 떨어뜨려 주시고 권 변호사님 출마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김석희 국회의원 더 이상 해먹지 않게 그리고 김석희 우리 깜빡에 보낼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사 한 번만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예. 도망간다는 걸 지금 잡아뒀습니다. 우리 얼마 전까지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원래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경북일반노조 동국대 미화현장위원회 수석현장위원을 하셨던 우리 최인순 동지 모시고 축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나오시는데 발자취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걱정하게 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박수가 필요합니다. 여기 상무는 일은 내가 아는 사람이고 상무는 일은 제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8월 말까지 동국대 미아 현장에서 한 15년을 일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8월 말로 지금 이제 퇴직을 해가지고 이제 노동조합이고 뭐이고 전부 다 있고 제 활동하고 제 취미 살려갖고 놀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저께 전화가 오셨어요. 안 한다 소리도 뭐라고 안 한다 했는데도 꼭 나오셔야 된다고 하길래 그래도 제가 좀 소중한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희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권영국 씨 작년에 그 지난번 총선 때 좀 우리 같이 좀 활동도 했는데요. 제가 쟤도 뭐 물론 그래 하겠지만은 아는 사람한테 그 모든 사람한테 하겠지만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저도 힘 닿는 데까지 애써 보겠습니다. 아, 쓴다 소리는 안 하고 애써 보겠습니다. 그래 잘 부탁드립니다. 좀 잘 되도록 우리 권영국 씨 경주에 뭐랄까 이사를 오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분께 꼭 부탁하고 싶은 말은 정말 나 지금 이런 노동조합을 안 했으면은 저도 자유한국당 팬이거든요. 내 나이가 솔직히 말 70인데 그런데 제가 참말로 우리 오세웅 우리 사무국장님한테 정말로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정의 깨끗함 많이 배워가지고 제가 지금 자유한국당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그뭐 아까 조금 전에 김석희 뜨르라 하는데 네 그 길에 저도 함께 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사 세 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축사해 주신 세 분한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왜 내려와? 아, 임원소개. 임원소개를 좀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우리가 약속한 시간보다 한참 지났고 뒤에 마이크 6개 놓여있는 공연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임원소개를 좀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스크린이 왜 이렇게 늦죠? 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북노동인권센터 이사님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변 대구지구 인권센터장이신 구인호 변호사님 그리고 해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권영국 변호사님, 통일마당의 권호연 대표님, 그리고 성함이 똑같습니다. 전동 경북도연맹 의장이신 권호연 의장님, 그리고 한농연 경주시연합회 회장이신 권용환 회장님, 전 민주노총 대구본부 노동상담소 실장을 하셨던 권태용 노무사님, 노동과 복지를 위한 포항시민연대 대표 김병규 대표님, 민변 서울본부의 김상은 변호사님, MBC 포항 MBC 지부장이신 김성일 지부장님, 전 경북 도의원이셨었고 평등포럼 이사이신 김숙형님, 경북 장애인 부모회 회장이신 김신혜님, 동국대의대 교수이면서 경주 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을 맡고 계신 김인준 교수님, 현 경주 포커스 대표이신 김종국 대표님, 경북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대표 김종환님, 민주노총 경북본부장 김태영님,
나무기획 대표 김홍성님,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이시며 경북지방노동연의 공익위원이신 노진철 교수님, 금속노동 경주지부 지부장이신 박장근님. 계속해서 인사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변 대구지부 회원이신 박정민 변호사님, 아이쿠터 어린이집 신경진 원장님, 그리고 경주지노동자센터 오세용 소장님, 경주여성노동자회 윤명희 회장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윤지영 변호사님, 노무빈 참터 이경호 노무사님, 한국비정규노동자센터 소장 이남신 소장님, 민주노총 포항지부장 이재락 지부장님,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 이창교 소장님, 잡소리 시민모임 대표 이철우님, 성황대학교 로스쿨 교수이신 이호준 교수님, 민변서울본부 회원이신 최은표 변호사님, 민주노총 경주지부 지부장이신 최혜술님,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장이신 황군인님, 세화고등학교 교사이시면서 민주노총 경북본부 부호본부장이셨던 황옥주님, 감사로는요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맡아하셨던 김경률님, 민변 대구지부 회원이신 유재모님을 감사로 모셨습니다. 계속해서 고문 자문지도위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문 자문지도위원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소 법률원장님, 그리고 경주대학교 김규호 교수님, 경주문화원장 김용근 원장님, 전 대법관이셨던 김지영 변호사님, 전 민주노총 위원장 남병호 위원장님, 문규영 신부님, 송혜희 변호사님, 경북대학교 로스쿨 교수 신평 교수님. 다음은 집행위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문 지도위원들이 더 계십니다. 굉장히 빵빵하게 우리가 경북노동인권센터 터져나갈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경주 결의 하나 전 대표이셨던 이강준 대표님, 이덕우 변호사님, 새민중정당 이문희 경북 대표님, 전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수호 이사장님, 전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국회의원님, 전 민주노동당 정태영 경주시 위원장님, 그리고 경주시의원이신 정현주 시의원님까지가 우리 센터의 고문 자문 지도위원이십니다. 입장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센터직을 증거주고 집행위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이신 권영국 센터장님, 집행위원장 김용식님, 권용환 위원님, 김동창, 김양희, 박교환, 서영환, 신경진, 오세용, 이강희, 이상홍, 이재욱, 이종표, 이충기, 최익선, 한영선 위원님, 이 모든 위원님들 힘든 일 잘하시라고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빡빡한 이사진 그리고 지도 감사 집행위원들 모시고 경북노동인권센터 힘차게 날개를 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대표해서 오늘 경북노동인권센터 창립대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를 해주신 창립대회 준비 대회장 정태영 동시 모시고 입장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멀리서 서울에서도 오시고 경북에서도 뭐 저 멀리 영주 봉화 이렇게 나오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경주에서 이제까지 살면서 이런 날 또 진짜 오기는 오는구나 이런 걸 절실히 느낍니다. 요즘은 정말 갑자기 많이 막 변해요. 경주에서도 백남기의 추모 경주 역전의 농성장을 차려놓고 거의 한 달 가까이 진행하면서도 뭐 촛불혁명 박근혜가 내려갈 것이라는 거 생각도 안 했는데 바로 연달아 이 촛불혁명이 또 생겨나더니만 이게 뭐 또 정권까지 교체가 되고 근데 이 정권이 교체가 되어도 우에 대가리만 바뀌어가지고는 이게 피부로 와 닿는 게 전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주가 지역이 안 바뀌면은 우에 뭐 몇 기가 좀 바뀐다고 해가지고 크게 우리 일상생활이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인권센터를 중심으로 경주에서 인권이라는 이런 이름 아래 우리가 좀 더 조직하고 확대해서 다음 세기에는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한 십몇 년 전에 처음으로 민주노동당 시의원이 탄생하더니만 또 좀 지나니까 민주당 시의원도 탄생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까지 이 지역에서 한 30년 가까이 지켜보면서 정말 피 터지게 활동하신 분들의 성과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것들이 더 확대해서 경북인권센터를 중심으로 더 조직화해서 지역을 한번 바꾸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올 초부터 인권센터를 준비하면서 계속 열심히 노력해주신 그 준비한 분들과 준비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경기를 위해서 이렇게 청취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축하 공연만 남아있고요. 비행기 날릴 시간입니다. 비행기는 무대까지 날아오는 것만 제가 딱 골라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떨어지는, 요 앞에까지 떨어지는 거는 우리가 주어서 소중하게 센터에서 그 밑거름으로 삼는 그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의자 뒤쪽으로 떨어지는 거는 바로 비행기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날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행기. 자, 제가 아까 걱정했던 대로 열몇 대만 지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걱정이 생긴 거 있습니다. 자, 애기 힘차게 한번 날려주십시오. 다 올라와도 제가 시간이 두 개 정도밖에 소개를 못 해드리기 때문에 예. 자, 인권에는 이념도 사상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 요거 적어주신 분 누구시죠? 예, 일어나셔서 우리 간단하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잭슨 우리 사무총 마이크 좀 예. 반갑습니다. 저는 사상이나 이념을 초월한 인권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한 생각입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이쪽 편은 되고 저쪽 편은 안 되고 이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골랐는데 이명박 탑승 금지, 이재용 탑승 금지. 아, 여기 권영국호랍니다. 권영국호. 최순실 탑승 금지, 박근혜 탑승 금지. 요 네 명의 공통점은 다들 깜빵에 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공통점이 있고 권영국호에 있는 이런 분들 절대로 탑승이 안 되는 거죠. 이거 혹시 적으신 분 계세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사실 우리 촛불 혁명으로 이 정권이 바뀌었습니다만 이 수십 년 동안 그 이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적폐들이 아직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적폐가 우리 인권센터가 그 적폐를 없애는데 조금 적극적으로 좀 나서갖고 이 적폐를 좀 많이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고로현 회장님 열심히 날리고 계시는데 비행기가 점점 돌아가고 있습니다. 준비 조금 더 하셔야죠. 자, 우리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 이 경북노동인권센터 창립 기념식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빼서 공연을 준비하려고 했으나 불과 며칠 전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준비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사회를 살다 보면 박수 칠 일이 참 많은데 박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예, 사회자 말 끊고 들어오면은 저기 무대에서 바로 내려버립니다. 박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임정현 테너님처럼 갈고 닦은 실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박수가 있는 반면에 마라톤에서 우리 꼴찌로 들어오는 사람한테 끝까지 완주했다고 힘내고 할 수 있다
이런 그분을 보면서 우리가 자신감을 넘는 이런 응원의 박수가 있습니다. 그죠?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 정말 어렵게 모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경주지역 노래 모임 은하팀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응원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마을 좋은 마을부터 가끔 마을까지
다음은 아들이 용진이 이것이 낙고의 물납이 Thank you.
대회 와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잠깐만 두 가지 광고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행사 다 끝나면 남아계신 분들 전부 기념촬영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87년 노동자 대투쟁에 버금가는 경무노동자인권센터 노동인권센터 제소식이기 때문에 아마 30년 후에는 역사적 사진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진을 찍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여기에 참가하고 계시면서도 인권센터 가입원서 안 쓰신 분들 꼭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뒷풀이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형곡면사무소 주민센터 바로 옆에 참뼈 감자탕집에 참석 인원 넉넉하게 예약을 해놨는데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빠지게 되면 그만큼 돈이 빵꾸가 난다는 거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참가비는 만 원씩 해서 반드시 꼭 좀 참석해서 같이 뒤풀이 즐겨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진 찍기 위해서 잠깐만 조금 마무리 딱 하고 우리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경북노동인권센터 플랜카드가 걸려져 있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챘겠지만은 무지개 색깔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눈치가 깊으신 분들은 혹시 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은하팀 복장도 빨주노초 파남보 로 맞춰있고 왔습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 다양성을, 다양한 인권이 살아 숨쉬는 것을 상징하는 뜻입니다. 반드시 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가장 인권이 척박한 경북, 보수 정치가 그만큼 오랫동안 지배를 하면서 경북 지역민들의 인권이 그만큼 말살이 됐습니다. 경북민들은 여전히 인권이 말살된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북에서 인권을 위해서, 노동권을 위해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 붙여서 경북노동인권센터가 훨씬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고 결국에는 경북을 바꾸는 활동으로 나아갈 거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그 길을 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의 힘찬 함성과 박수로 경북노동인권센터 창립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앞으로 나오셔서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분들은 위로 올라오시고요. 위로 올라오셔가지고 한 줄은 앉으시고 한 줄은 뒤에 서시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밑에 여기 쭉 붙어서 가지고 서시고 한 줄은 앞에 좀 앉아주시고 이렇게 하면 네 줄로 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자,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뒤에 혹시 눈치실지 몸에서 빠져나가지 마시고 앞에 나오셔서 사진을 꼭좀 찍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정한 시간보다 약 30분 정도 늦게 끝났습니다. 빠르게 우리 사진을 찍고 리플이 예약 장소인 참벼감자탕집 형국면사무소 주민센터 바로 옆에 있는 참벼감자탕집에서 뒷풀이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사진 찍고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가지고 일부는 좀 위로 올라와 주셔야 돼요. 예, 위로 여기 거기 그 모니터 스피커 가쪽으로 다 위로 올라오십시오. 위로 올라오셔서 위에 한 줄 앞에 앉으시고 뒤쪽에 서시면 네 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 여기까지 아마 앞에 카메라 좀 잡아보시겠습니까? 어디까지 나오는지 우리 경북노동인권센터 요 랭카드 한쪽으로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앞에 줄에 계신 분은 좀 저기 숙여주시고 예, 앉아주시고 뒷줄에 맨 뒷줄에 한 줄 서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망설이지 마시고 나오셔서 같이 기념촬영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2100년경에 아마 이것이 경북지역 민주화운동 기념관에 사료로 전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빠짐없이 사진을 찍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준비 다 되셨습니까? 예, 밖에 들어오세요. 자, 앞에 카메라 봐주시고요. 카메라 사진 계속 좀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경북도 농구권센터 화이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면 화이팅 아주 이건 뭐 다 짰으니까. 자, 사진 준비해 주시고요. 자, 경북도 농구권센터 저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북도 농구권센터 화이팅이 안 됩니다. 한 방에 딱 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경북노동인권센터! 화이팅! 그거 밖에 한 번. 다시 한 번, 예, 죄송합니다. 우리 배고픈데, 번거롭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가도록,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잘 좀 준비해 주시고요. 자, 바로 오늘 우리 사진을 찍어주시는 우리 동시한테도 입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화이팅 하고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노동인권센터 화이팅! 난다 하면서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남자분들은 사수가 나오셔서 그냥 정리하는 것 좀 도와주세요. 가수가 나오셔서 좀 늦게 가죠. 그냥 정리하고